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 이제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다. 행위시법주의가. 근데 법령이 개정돼서 유리하게 개정될 수도 있고 또 불리하게 개정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이 금지됩니다. 금지. 근데 모든 소급입법이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소입법이 금지되는 거예요. 진정소입법이. 뭐가 진정소입법이고 뭐가 부진정소입법이냐? 그 기준점은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야. 그러니까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법률이 공포돼서 시행되면 그 이후에 사실에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시행되기 전에 사실에 적용됐는데 문제는 시행되기 전에 완성된 거냐, 아니면 시행 시점에도 계속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진정소입법과 부진정소입법이 구별돼요. 그럴 때 진정소입법은 이미 완성돼서 굳어진 것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소급을 하면 안 된다, 소급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진정소입법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5.18 광주 민자운동 사건이라든지 친일 반민정의자 재산 기소에 관한 법률처럼 중대한 공익사항의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사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진정소입법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그래서 진정소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진정소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근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한 건데, 아무리 공익을 위한 거 하더라도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하게 되면 부진정소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질문 오면 여기 지금 완성이잖아, 완성. 진행 중이냐, 완성이냐. 완성이니까 이거는 진정소입법이에요, 진정. 근데 그거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지금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그다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 것은,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가 틀렸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중대한 공익사항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가 있으니까. 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예전보다 세율이 인상됐으니까 불리하게 받게 돼, 불리하게. 근데 문제는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이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요 1년 사이 중간에 이제 세율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종전에 가벼운 세율, 그 뒤에는 무거운 세율을 한게 아니라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부진정소입법이 적용된 이에 해당된단 말이야. 부진정소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허용이. 근데 뭐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면 위법하다면 마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질문이 돼요, 틀린 질문이. 그다음에 행정법령에서 막 시행일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날짜가 돼 있지만은 별도로 정해놓지 않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근데 이제 요 공포 날짜를 계산할 때 원래 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 기간의 말일이 뭐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자, 그 말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말일로 끝나게 돼, 말일로.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은 행정기본법에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수업 시간 제가 오늘 강조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시점인데, 오늘이 소방 그 간부 시험이 시행된 날짜인데, 거기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기간 계산에 관한 행정기본법 조문들 반드시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4번.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여러분 행위시보다도 불리하게 개정된, 불리하게. 개정법에 또 경과 규정이 있다면 경과 규정 들어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어요. 만약에 유리하게 개정됐으면 반드시 유리한 법을, 유리하게 개정된, 변경된 법을 적용하라고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는 유리한 게 아니라 뭐죠? 불리한 거잖아, 불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래, 오히려 개정된 법보다는 종래 행시법을 적용한 게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